춤을 추듯 글씨 쓰는 서예가 다원 김용남. 굵직하고 힘있는 필체에 눈길이 가는데요. 삶을 붓으로 그려낸 삶의 미학. 마음으로 그려내는 그의 작품 세계를 만납니다. 이 글은 지우수 동행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이 서로 손잡고 함께 소통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함께 손잡고 가자라는 그런 뜻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제가 이제 동행에서 약간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휴수는 그냥 예서로 했고 동행해서 좀 사람의 그런 이미지로 한번 같이 접목시켜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유연하고 동적인 선, 여백의 균형미가 살아있는 작품들. 김용남 서예가는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힘이 있고 조형미가 살아있습니다. 진실이 담긴 겸손한 마음으로 흑백의 아름다움을 문자에 담아 표현합니다. 글씨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스승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음의 밭을 갈며 그 마음을 작품에 담습니다. 제가 서예를 하게 된 동기는 어렸을 때 한학의 조예가 깊으신 친정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초등학교 4학년 시절부터 서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서예를 시작할 때 뭐 붓글씨 잘 쓰는 학생으로 좀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붓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항상 지필목은 곁에 두고 한글 쪽으로 많이 작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후에 한자 서예를 시작을 하였는데 한자 서예는 뭐 서울의 인사동에 가서 또 스승님한테 사사 받고 받으면서 이론 강의하는데 동방서법 탐한회라든가 뭐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하는 뭐 최고유 과정 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뭐 강사 과정 이런 데 이론 강의하는 데는 좀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후진 양성에 힘을 쓰고 있고 앞으로는 회화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한 문자 회화 쪽으로 많이 지향해 나갈 계획입니다. 힘찬 분놀림으로 삶의 미학이 담긴 작품, 마음을 그려냅니다. 묵형 작업이 단번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느리지만 성실하게 서예를 통해 예술적 삶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시는 모습도 보고 이러니까 참 반가운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아, 요즘 지역에서 좀 봉사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달에 행사들이 많아서 미술협회 행사라든가 또 갤러리에서의 교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와, 말만 들어도 제가 바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요즘 서예로서 또 작업으로서 이렇게 좀 내가 지향한다든가 끝까지 좀 가보고 싶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좀 성향은 좀 어떤 쪽으로 있을까요? 아,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계속 이제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이제 현대 서예 쪽으로 이제 모던 켈리 현대 서예 쪽으로 많이 좀 지향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생각만큼 뭐 시간 관계상 그런지 많이 펼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끝까지 저는 이제 뭔가 읽는 서예에서 보고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회화적인 문자 회화 쪽으로 많이 좀 펼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캘리그라피는 이제 소재라든가 재료를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빛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현대서예에서 모든 캘리는 먹과 붓, 부드러운 모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의 칼라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 김용남 서예가가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작품을 감상하는 여유를 지역민들과 함께 나눕니다. 문자가 예술이 되는 삶의 미학. 붓과 먹의 자유로운 흐름을 김용남 서예가의 작품을 통해 만납니다.